제주도에 신발을 이렇게 들고 왔어요. 왜냐면 그래도 제주도가 다양한 지형이 있잖아요. 로드부터 그 다음에 트레일이 있죠. 거기다가 극한의 지형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신발들이 딱 그래요. 로드와 군이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일화 전문이잖아요, 살로몬이. 그래서 이제 다양한 트레일 러닝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입문자들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들, 최극한의 상황에서도 소화가 가능한 트레일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신발들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테스트한 살로몬의 신발들은 총 8켤레입니다. 그 중에서 저랑은 잘 안 맞는다 생각이 들어서 소개하기 어려웠던 두 켤레는 살로몬 측에 양해를 구하고 제외했어요. 제가 경험한 22년 FW 살로몬 러닝화들의 공통적인 특징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린 후 모델별로 특징과 착화감 등을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살로몬은 기술력과 디자인으로 유명해진 브랜드고 트레일 러닝화로는 이미 예전부터 워낙 정평이 나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퀄리티가 확실합니다. 신발들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정교하게 만들어졌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그 정교함은 결국 착화감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착화감이 좋습니다. 아, 이게 발을 넣었을 때 아 편하다 하는 그 착화감 뿐만 아니라 달리기를 할 때 그리고 달리기가 끝나고 나서도 와 발이 참 편안했다,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착화감이 좋았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아, 다만 이 착화감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죠. 첫째는 이 발볼의 사이즈. 사실 살로몬은 전반적으로 발볼이 그렇게 넓게 나온 편이 아니에요. 그만큼 발볼이 좀 넓은 분들한테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저 같은 일반적 발볼이나 또 발이 좁은 분들한테는 발을 촥 감싸주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러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착화감을 말하는 두 번째 요소가 바로 쿠셔닝이죠. 요즘은 워낙 맥스 쿠셔닝 해가지고 점점 쿠션이 포송포송 말캉말캉해지는 추세인데 이 살로몬은 그런 트렌드에 비하면 쿠셔닝이 짱짱하다, 그 느낌에 가까워요. 자, 이 부분은 분명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푹신한 쿠셔닝은 꼭 좋다고만 생각하지는 않는 쪽이에요. 이 맥스 쿠셔닝이 충격을 흡수하는 쪽에서는 좀 더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발목 근육이 아직 덜 형성된 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한쪽으로 무너지는 경향이 있으면서 그 부분에 충격이 좀 더 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발볼이 너무 넓은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리고 쿠셔닝이 푹신한 신발을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느낀 살로몬 트레일 러닝화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퀵 레이스 방식이에요. 신발끈을 따로 묶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말 빠르고 견고하게 조였다 풀었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단순히 편하다의 문제뿐만 아니라 발등에 조여지는 이 압력을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식에 한번 길들여지신 분들은 쉽게 일반적인 러닝화 끈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자, 그럼 모델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살로몬 하면 트레일 러닝화가 주력 상품들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로드화들도 다수 보내주셔서 로드화 먼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초보자부터 중급 러너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살로몬의 로드화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글라이드 맥스인데요. 얘는 진짜 보자마자 반했어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화이트, 블랙, 그리고 블루스카이 정도의 배색인데 참 배색이 참 잘 됐다. 흔하지 않은 배색이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봐도 쿠셔닝 좋아 보이죠? 그런데 막상 신어보면 너무 말캉거리지 않고 안정성이 있으면서도 쿠션감이 우수하다
라고 느껴지거든요. 울트라 라이드는 가볍고도 부드러운 움직임이 강조된 미드솔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역시 착용감이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편하다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동안 그냥 계속 신고 다녔어요. 통기성과 열 방출 기능이 우수한 엔지니어드 메쉬 소재를 사용했고, 그리고 이 착용감이 좋다고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에는 이 인솔에도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신발은 스피드를 지향하는 러너보다는 초보자부터 중급자까지 편안한 러닝, 안정감 있는 러닝을 추구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러닝화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소개할 러닝화는 스펙터라는 제품인데요. 현무암에 발을 올리고 신발끈을 묶는 기분. 야, 시장 신발이야. 전반적인 착화감은 앞에 소개한 글라이드 맥스와 거의 비슷해요. 그만큼 살로몬의 착화감은 상향 평준화 되었구나 하는 게 느껴졌고요. 조금 다른 부분은 미드솔에 에너지 블레이드가 적용이 되어서인지 빨리 달릴 때 조금 더 강한 추진력이 생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쿠셔닝은 글라이드 맥스에 비해 좀 더 짱짱하고 탄탄하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난 조금 더 부드러운 쿠션이 좋아 하는 분들은 글라이드 맥스가 좋을 것 같고, 난 속도를 조금 더 내면서도 안정감 있는 쿠셔닝이 좋다는 분들은 스펙터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살로몬의 트레일 러닝화들을 살펴볼 건데, 로드러닝과 트레일 러닝 그리고 등산, 아웃도어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신발들입니다. 울트라, 글라이드와 하이펄스 GTX입니다. 사실 트레일러닝 그러면 안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헉 할 수밖에 없죠. 달리기도 힘든데 산에서 뛰어다닌다고? 저도 그랬었는데 생각을 이렇게 바꾸고 나서 트레일러닝이 재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등산은 웬만한 분들 다 좋아하시죠. 그만큼 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서 자연 속에 하나가 된 그 기분, 그렇게 올라간 정상에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탁 트인 시야, 풍경을 바라볼 때의 그 해방감, 그런 등산의 매력을 그대로 살리면서 등산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산의 중간중간 평평한 능선길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능선이나 완만한 경사에서는 가볍게 한번 달려보자, 그리고 힘들면 다시 걸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부터 트레일러닝이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시작해보시고 싶은 분들께는 이런 종류의 트레일러닝화가 좋겠다 싶어서 동시에 두 개의 신발을 소개합니다. 자, 먼저 이 두 신발 모두 바닥 러그를 보시면 평평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로드를 달려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적당히 또 러그가 있기 때문에 산길이나 바위길에서 접지력이 좋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정감도 있죠. 초보분들이 처음부터 트레일러닝화를 사려면 주저함이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 두 신발은 로드와 트레일 전천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도 두 제품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먼저 이 하이펄스 GTX는 난 등산을 조금 더 좋아하는데 트레일러닝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께 좋을 제품이에요. 일단 고어텍스 제품이기 때문에 방수 기능이 좋고 통기성이 좋은 멤브레인 소재를 사용해서 날씨와 상관없이 전천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걷기는 물론 다양한 지형에서의 달리기가 안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특히 여행을 자주 가는 분들이나 아웃도어를 즐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는 일상용으로도 참 좋겠죠. 다음은 울트라 글라이드입니다. 이 제품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100km 울트라 마라토너 강동욱 선수도 추천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번에 트랜시드 때 보니까 살로몬 선수들이 살로몬 신발 신고도 100km 잘 뛰는 거 보고 물어봤어요. 발 괜찮나 했더니 추천해줘가지고 이거랑 몇 개 신어봤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잘 맞더라고요, 발에. 쿠션이 폭신폭신하면 좋긴 한데 이게 또 너무 장거리 할 때는 오히려 그게 또 역으로 피로로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로몬 제품이 저는 개인적으로 잘 맞고, 그리고 울트라 글라이드 아무튼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요즘에 살로몬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지형을 커버하면서 장거리 러닝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트레일 러닝은 장시간 걷고 달리게 되기 때문에 발에 무리가 가지 않는 편안한 신발이 필수인데, 울트라 글라이드는 260mm 기준 266g으로 아주 가벼우면서도 그립감과 착용감이 우수해서 트레일 러닝에 적합한 정말 좋은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조금 더 거친 환경 속으로 들어간다. 그럴 때 내 발과 내 몸을 지켜줄 바로 슈퍼크로스 4와 스피드크로스 6 고어텍스 제품입니다. 어때요? 딱 봐도 탱크들 같죠? 제주도의 거친 지형들 속에서 이 신발들을 신으면서 느낀 건 전투하시는 느낌이다. 적어도 내 발이 다칠 일은 없겠다. 그리고 보기와 다르게 진짜 편해요. 사실 처음 봤을 때는 너무 딱딱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오래 달리면 발이 아프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역시 살로몬이다. 두 제품 모두 거의 흡사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그래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비교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슈퍼크로스4가 좋았던 건 이 샤프한 디자인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마치 전투화 중에도 장교들이 신는 이쁜 전투화 있잖아. 멋있다. 가피는 센시핏 설계로 발을 더 안정감 있게 잡아준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세 개의 삼각형 모양 있죠? 이게 자연스럽게 잡아당겨주듯이 레이스를 유도합니다. 실제로 살로몬의 거의 모든 러닝화가 이 디자인이 적용돼 있어요. 퍼포먼스는 진짜 어떤 지형에서도 그립력이 엄청나다. 안정감이 있으니까 왠지 더 밟고 달리고 싶다는 충동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큼지막한 러그들을 보면 이해가 되시죠? 이게 콘타 그립이라는 아웃솔인데 추진력과 브레이킹이 절묘하게 동시에 작용을 해요. 다만 이 스피드크로스 6에 비하면 다소 아쉬웠던 게 이 토박스, 이 앞부분 발가락을 보호하는 토박스 부분이 약간은 소프트하다. 그래서 어떤 강한 충격엔 조금 취약할 수도 있겠다. 스피드크로스 6는 여기가 땅땅하거든요. 그래도 두 제품 모두 이 앞코가 충분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장애물은 이 앞코가 먼저 나서서 1차 방어를 해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스피드크로스 6 고어텍스 제품인데, 이 제품은 거의 반 이상이 이제 특수 재질로 덮여 있어서 진흙이나 이물질들이 신발에 달라붙지 않는 구조예요. 그래서 진흙탕에서 달려도 신발에 달라붙지 않고 떨어지기 쉽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고어텍스 방수다 보니까 이 겨울 산행에서도 쉽게 젖지 않을 거고, 눈이 녹은 질퍽한 지형에서도 원활하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네요. 그리고 디자인 확실하죠? 살로몬스럽다. 뭐 디자인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산에서는 오히려 저는 이런 화려한 신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살로몬의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찾게 될 디자인 같습니다. 자, 이제 딱 한 켤레 남았는데, 이 모든 트레일 러닝화 중에서 제가 꼽은 딱 한 켤레의 트레일 러닝화는 바로 펄사 트레일 프로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살로몬 트레일 러닝화의 장점들은 모두 다 갖고 있어요. 착화감, 안정감, 접지력, 내구성 등등 모두 이 살로몬의 상향 평준화된 퀄리티에 맞춰져 있다. 그런데 이 녀석만 가진 몇 가지 특장점들이 제가 최고의 트레일 러닝화로 꼽은 이유입니다. 일단은 가벼워요. 이게 260mm 기준 247g 나오더라고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약 40g 정도 가벼운 무게입니다. 견고하고 착화감 좋고 갖출 거 다 갖췄는데 가볍기까지 하다 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발목 카라. 사실 이게 있는 신발들에 저는 호불호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불편한 경우도 있거든. 발목이 답답하고 걸리적거리고 가끔 복숭아뼈 밑이 쓸리기도 하고. 그런데 얘는 정말 양말 신은 느낌으로 착 감깁니다. 두께감이나 소재, 탄력성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한데 이 카라 부분이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트레일 러닝화는 아무래도 모래나 자갈 등등이 자주 들어가는데 얘는 그럴 일이
적습니다. 미드솔의 경우 다른 살로몬 트레일러닝화에 비해서 탄성이 좀 더 좋다. 거기에 에너지 블레이드까지 들어가면서 추진력과 파워가 더해졌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평평한 지형부터 흙바닥, 돌바닥 할 것 없이 장시간 러닝에도 부드럽고 파워풀한 느낌을 유지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트레일러닝을 하시면서도 조금 더 속도감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제품이다. 물론 초보 트레일러너 분들도 신고 가볍게 즐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제품. 제가 뽑은 살로몬 트레일러닝화 베스트 제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살로몬 러닝화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높아진 계기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해피러너 올레였습니다.